저희 일단 목표로 했던 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는 게임을 만들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1차 CBT 때 이렇게 게임의 재미까지 검증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근데 1차적인 목표를 온전히 다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몇 가지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계속 진행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BT를 했던 그 버전 그대로 현재 지금 현재 시연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좀 더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죠. 약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내부에서는 사실 PVP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자체 컨셉 자체가 너의 마을이라는 곳이고 삼형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개될 텐데 삼형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약간 노예들을 놓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싸움을 한다 이런 컨셉이고 뭐 이렇게 위험 요소들도 있고 사자도 풀어져 있고 뒤에서 이렇게 목 같은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컨텐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한번 봐보려고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딱히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항상 그 개발 스튜디오가 이런 이것저것들을 되게 많이 실험을 해봐요. 해보고 아까 뭐 PVE로도 괜찮을 수도 있고 PVP로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러면은 다 괜찮으면 또 한 개를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했다 아니면은 뭔가 게임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음 쪽하고 계속 게임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플레이 테스트 진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은 게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1차 CBT에서 저희가 이거를 물론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설명을 하려면은 저희가 개발 인력을 좀 투입을 하고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걱정은 뭐였냐면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든 것이 다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걸 이 잠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발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지금 게임 플레이가 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를 만들어내는 데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계속 그쪽으로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다 그 저희가 원하는 그 데이터들을 다 얻어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무역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유저들이 이걸 과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화면 자체가 복잡하다. 복잡하고 이게 물가가 변동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유저들이 이용해서 플레이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유저들이 되게 잘 파악을 하시고 몇몇 부분들이 그리고 그거를 플레이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자기한테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친밀도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플레이하신 분들도 있었고 물론 약간 좀 그 약간 디자인이 약간 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긴 해도 그 각각의 컨텐츠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현재 디자인해 놓은 공성전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그 하이델 마을 옆에 있는 성에서 일단 전투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거기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고 일단 그것부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구현해 놓은 공성전 시스템을 유저들이 플레이하려면 시간이 한 3주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원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만들어 놓고 그래도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터인데 좀 뭔가 무리가 따르겠다 싶어서 고의적으로 좀 되게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버렸고 일단 심플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또 버그까지 생겨서 필드에서 다들 막 PK가 이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나버리고 그랬는데 여튼 뭐 의도하지는 않았고 그 정리해서 지금 현재 다음 2차 테스트 때는 좀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공성전을
해서 유저들이 할 수 있게끔 현재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컨트롤러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예전에 게임을 만들 때부터 점점, 예전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도 하고, 사실 해외 쪽에서도 그걸 니즈가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저희로서도 이게 저희 게임하고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뭐 계속 예상하면서 저희도 계속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플레이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쪽도 매우 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냥 철저하게 사실은 이게 어떤 개발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쪽에서도 한국 온라인 게임이 처음에 PC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MMORPG를 만들고 어떤 성공시켰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뭔가의 어떤 지표나 아니면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두 플랫폼 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된다면은 빨리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MMORPG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개발하지 못한 부분하고, 진짜 저희가 게임에서 컨셉적으로 이 부분을 추구했던 부분하고, 이게 좀 유저분들도 헷갈리시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까지가 정말 편의성이냐? 아니면 우리의 컨셉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저희는 어떻게든 그 두 개를 다 잡아보려고 계속 예를 쓸 겁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성 같은 부분은 좀 크게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B2C에 시연하고 있는 현재 게임 플레이 되고 있는 버전을 이제 어제 해봤어요. 사실 이제 다 나가시고 나서 밤에 혼자 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현재 회사에 있는 버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답답하네. 그리고 회사에 있는 버전 저희는 또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버전들이 계속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컨텐츠들이 이제 저희가 시험적으로 만들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유저들한테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이해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갔고요. 저희는 이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깊이감을 만들어주는 데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덜 그럴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완전히 하고 싶어요. 게임 플레이에 대한 완성도를 저희 욕심대로 다 끌어올리고 나서 OBT나 아니면 상용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뭐 2차 CBT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이상을 정말 재밌게 플레이 한다면은 저는 그 검은사막이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여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